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비가 오는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원생활 지금 2년차인데 전원생활에 필요한 게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한 지금 4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야자 롤매트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주가 마사토 지형, 물이 너무 잘 빠지는 지형이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너무 발이 푹푹 빠져요. 그래서 저희 마당도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잔디가 아직 덜 자란 부분에 흙이 많거든요. 그 부위에 발이 너무 푹푹 빠지는 게 싫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다가 보니까 롤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깔아두면 발도 안 빠지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깔아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요거 판매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지금 마침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어서 옆에 와 계신데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자매트 수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산닷컴이라고 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자 롤매트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야자 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야자 매트는 이제 코코넛 섬유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섬유를 이제 로프로 제작을 해요. 로프를 제작을 한 거를 면 제작하는 것처럼 섬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작게는 60cm부터 2m까지 폭 2m까지 그리고 길이는 뭐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5m 주로 쓰시는 게 5m, 10m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코넛에서 만든 거면 친환경적이고 자연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는 100% 이제 코코넛 섬유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전에는 좀 뭐 나일론 섬유라든지 그런 게 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친환경 이슈들이 많아서 그 안에도 이제 면사로 이제 100% 이제 친환경 제품이고 제품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환원이 되는 구조고 만약에 좀 달아서 좀 보기 안 좋다 하시면은 그 위에 또 이제 다시 까시면은 예, 또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가격은 저희는 그래도 이제 개인 소비자분들이 좀 부담을 더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인터넷 최저가로 저희가 맞췄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좀 뭐 가지러 오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배송비를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권에 있으니까 좀 가까운 지역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내고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터넷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때 대량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직접 문의를 네.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여러분, 저희 여기 잘라놓은 거 보이시죠? 약간 울퉁불퉁해졌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잘라도 예뻐 보이길래 이렇게 뒀는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더니 무릎을 다치시네요. 이거 말고 깔끔하게 자르는 방법이 있답니다. 꿀팁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내가 잘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로도 많이 잘라봤는데 요 기본 이렇게 이제 평상시 이제 구하기 쉬운 철물점에도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는 이 커터칼로 자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네. 지금 이제 면이 이제 고르진 않은데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당기듯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 면을 자르는데 네. 30초에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그래서 예. 그래서 면이 이렇게 자르면 좀 이제 좀 더 고르게 나오죠. 칼로 자르니까. 이게 확실히 코코넛 섬유라서 칼로 잘 잘리네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좀 안 잘린다 싶으면 날만 바꿔주면은 또 잘 네. 잘립니다. 네네. 예, 날이 빨리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에 핀을 박아주시면 절대 풀리지가 않죠. 요 면이. 자른 부분을 또 그렇게 마감을 그렇죠. 해주는 거구나. 예. 그렇죠. 땅을 좀 더 파서 고르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뭐 흙바닥이고 지금 여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노면이 그래도 조금 이게 조금 지른 편이라서 네. 요렇게만 마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원과 폭이 좀 좁은 거 있잖아요. 사서서 네. 정원 내에 이렇게 길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원하는 길이만큼 또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자르고 또 이렇게 또 완전 깔끔하네. 요 두 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 저희가 자른 거하고 대표님이 자르신 거. 고피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요 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10m에 25개. 혹시나 약간 이게 경사로에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네. 핀을 박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핀이 기본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뭐 저만의 팁이라면은 네. 이게 또 핀이 또 보이면 또 안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핀을 넣어서 박아서 이렇게 딱 하면은 숨겨져요. 이거 모아 놓으셨다가 불 쏘시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야자 놀매트로 깔끔하게 마무리 대표님이 도와주셨고요. 저희 요거 야자 놀매트 사용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북한산닷컴이라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계세요. 야자 놀매트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도 저거 한번 깔아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북한산닷컴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구경 충분히 해보시고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엇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다른 누굴 만날까?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좋아할 때.